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강연이 정답이 아니고 정답을 가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PT를 좌라고 아니라 세로로 만들었어요. 뭔가 의지가 있겠죠? MIT의 케빈 린치 교수님께서 도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주는 이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용산하면 와이밸리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공동화 그리고 또한 다른 곳에는 좀 더 오면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텔리전트 빌딩이 있고 굉장히 좋은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아직까지는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아닌 거라 같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연계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다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은 UN의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불평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와 생산이 협력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미래 도시를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용산이 바로 이런 UN의 프로토콜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의 도시 누구에게도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고 서비스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페어플레이가 될 수 있는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와이밸리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약 9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상가의 그 연역을 좀 봤습니다. 1932년도에 용산은 오래전부터 전국의 물자가 서울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쉽게 해서 게이트웨이죠.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군의 주둔지였고 90년도에는 PC, 인터넷 정보의 핵심 기지, 전초 기지였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뭔가 모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 공동화 이루어지고 서태화되는 낙후지역이 되는 상황이 조금씩 발생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해보자는 개념에서 지식의 업사이클을 해보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오늘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테크 플러스를 거꾸로 봤습니다. 휴먼이 먼저다는 거죠. 휴먼,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고 그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거꾸로 봤어요. 저는. 우리가 비치는 모든 것이 노에마 노이시스 우리가 가지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애기가 울었다. 울었는데 그 울음이 아파서 울었는지 배고파서 울었는지 또는 기분 나빠서 울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걸 모를 경우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만 주면 안 되잖아요. 애기가 원하는 본질을 찾아 줘야 됩니다. 로스터의 현성학 이론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용서는 과연 어떤 노에마를 갖고 있는 노에시스를 우리 지향점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 상가의 정책 계획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상가가 4천 개 점포의 상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숙명여대나 가까운 이제 캠퍼스의 유니버시티의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코디네이터 또 서울시 용산구청 각각의 상인들과 관계자들이 다 합쳐서 지금 용산 도시재생 산업 포럼을 열고 또 4월 달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의 와이밸리는 과연 실리콘밸리보다 더 위대한 밸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연구하자고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밸리의 비전을 봤더니 이렇게 Yes, Young, UNI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어져야 된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허브가 되어야 된다. 과연 그럼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만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너와 내가 함께 all together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연 뭘까? 내국인, 외국인, 다문화, 탈북자 누구든 상관없이 very free, 무장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퀘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오늘 발표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그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모든 사람에게 문화와 기술과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과학의 진보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세계인권의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인권의 선언에 따라서 용산도 또한 튜닝해야 된다. 채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이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방송을 못 보듯이 이 바로 세계인권 선언의 채널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생각을 떠나 생각 더 위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를 계속 영속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파괴되거나 다양한 이런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을 회복 탄력성 있는 도시로 영속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되는 도시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진행형이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시대의 어떤 저항과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행형이다. 그럼 스마트 시티도 하나의 진행형의 용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용산 별리는 과연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성격은 유통의 혁신, 교통의 혁신, 의료의 혁신, 교육의 혁신, 산업의 혁신, 정치의 혁신. 이 산업의 혁신은 그냥 단순하게 산업의 혁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entirely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포용됐을 때, 같이 녹아 들어갔을 때 진정한 교육, 유통, 교통, 의료의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디비전들이 동시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용산 밸리가 단순하게 PC를 만들고 판매했던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 용산 밸리가 다양한 유관기관까지 협업이 컬러버레이션 될 수 있는, 협치가 될 수 있는,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구청이나 중구나 다양한 쪽과 같이 연계하는, 강남과 강북이 같이 하는 그런 밸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밸리 체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스마트시티의 각각의 모듈들을 하나의 모자이크 소사이트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 도시 선정을 세종시와 부산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픽처가 뭐냐면, 빅픽처는 시민 중심에 된다, 휴먼, 개방돼야 된다,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 항상 그 지역이나 공간의 사람 커뮤니티는 혁신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이어야 된다. 도시가 단순하게 어반 플래닝, 도시계획을 그냥 용도지역에 따라서 경제적인 잣대 가지고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으로 잘라서 파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 지역에 밸류업할 수 있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창조성을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계 인권에 맞는 과학과 문화와 진보된 기술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의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용산 밸리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로 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에지즈가 뭐였나, 그런데 이번 투비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사람 중심이다, 그 다음에 혁신 중심이다, 그리고 경제가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허브가 돼야 된다, 뭐 그리고 융합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들은 우리가 생활의 운영체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개념을 한다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아리안거리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것처럼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있지 않을까요? 윈도우 같은,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운영체제 위에 다양한 교통, 의료, 교육, 문화, 쇼핑, 환경, 에너지들이 같이 API로 붙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부분의 운영체제가 스마트 시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특히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화석연료 가지고 에너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석연료가 없는 개념의
소전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그리드의 용산 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하고 세종시가 이번 시범지역을 했는데 부산은 포토 아일랜드,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3대 특화 전략으로 제안서에 썼던 내용인데요. 혁신 산업 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 현실의 도시. 여기에 상상 현실의 도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이 부분이 되고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 중심이 된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생태 도시 결국에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레처얼, 자연의 본성을 찾아가는 레처얼, 똑같습니다. 자연과 본성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적어 왔는데요. 이걸 제안했던 분은 이제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시죠. 근데 지금까지 용도지역제는 상업지역, 주거 1, 2, 3종 지역, 공장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상업 용도지역제가 기존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파괴시켰어요. 세 가지의 큰 클러스터링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깔별로 나눴는데 리빙 존, 소셜 존, 퍼블릭 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크게 단순화시켰다. 누구 중심으로? 거주민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게 굉장히 색다른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을 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트윈시티를 같이 도시 계획을 같이 참여하는 참획, 지금 말해서 참여하는 계획에 참여하는 참획 관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자고 지금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 시티는 똑똑한 도시만이 아니라 지능형 도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새로운 개념의 차별적인 그리고 새로움이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지속 가능한 도시다. 최용만 선수, 이 실험 선수 있잖아요. 2m 넘는 큰 선수가 33 사이즈, 55 사이즈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해야 된다. 거기에 체질이 맞는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 과연 그러면 용산은 과연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코터, 존 코터가 얘기했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버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이노베이션 변혁은 조그만의 저항 정도는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협업의 컬러버레이션 할 때 그 저항을 서로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와 오프라인 시대의 CPS 시대에 사이버 피지컬 서비스의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만 그 시대를 어떻게 우리 용산에서는 같이 접목시켜서 이거를 약점을 강점을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 CVC 캠퍼스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도시 재생을 캠퍼스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학교 중심으로 많은 지식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서 리빙 랩, 삶 속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삶 속에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취업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거기서 소비하는 그런 가족까지도 되는 그런 리빙 랩 개념의 스마트 시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CVC, 빌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빌리지가 도시와 우리 서울시가 연결되는 연계하는 스마트 CVC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안전이라고 봅니다. 산업 보안도 포함되고 재난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정한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풀프루프 설계 같은 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정수기에 빨간 버튼이 어느 날 순간 붙였죠. 그래서 어르신이 아니면 그 압력, 강력한 압력을 누르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듯이 그게 풀프루프입니다. 페일세이프도 나오는데 페일세이프는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fail, 실패되더라도 safe 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에어백이죠. 이런 것들이 조그만 풀프루프, fail safe,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fail safe, 풀프루프, 그 다음에 즉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3F가 필요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충분한 문제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난리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뭡니까? 비행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비행기는 빨간 색깔이 포탄을 만든 자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이게 빅데이터냐 할 때는 떨어진 격추된 비행기는 안 온 거잖아요. 진정한 중요한 빅데이터의 데이터는 안 들어온 거죠.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진정한 중요한 임포턴트 데이터는 또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음영지역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V를 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는 디바이스를 보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고서 TV를 같이 보는 TV를 같이 동시에 보는 것이 86%라고 합니다. 14%만 제대로 TV만 본다는 거, 다른 거 안 하고 이런 게 문제다 이게요. 용산별리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낭비공학이다. 낭비공학. 낭비면 지금은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줄이고 효율화시키는 게 더 오히려 빠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낭비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낭비들이 있잖아요. 전력의 낭비, 통신 콘텐츠의 낭비들, 흘러가는 많은 것들이 그걸 만약에 줄일 수만 있다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걷지 않아도 되는데 걸 수 있거나 찾지 않아도 되는데 또는 큰 모션을 갖지 않는데 즉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용산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미 용산은 낭비공학을 실천할 수 있는 최초의 밸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이 실리콘밸리를 이길 수 있어요. 똑같은 스타트는 하면 줍니다.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낭비공학 같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감히 따라할 수 없죠. 그게 우리가 동양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간에 그다음에 거리에 찾는 거에 있는 타임의 낭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와 밑에 그 두 개의 요거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멈춰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죠. 사고의 변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데 이 빅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자. PC 컴퓨터의 모든 것들 기기들이 왔던 것을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자. 데이터를. 이곳에 IT 센터를 앞에 I를 D로 DD 센터를 만들자. 그 얘기를 BD 센터를 만들자. 용산 BD 센터. 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통통통 소통하는 인터페이스다 이죠. 모든 게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는 결국 초연결 시대인데 이걸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만들 것이냐. 스티브 잡스가 혁명을 일으켰다. 그게 뭐냐? 인터페이스 혁명이 됐다. 입력장치 키보드가 없어지고 화면에다가 입력장치를 넣었죠. 지금은 뭐 L 무슨 회사가 지금 스피커에다가 출력장치였던 스피커가 입력장치를 집어넣어서 인터페이스를 바꾸더니 기능형으로 음성인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시어지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모든 가전제품이 지금 혁명이 일어났죠. 인터페이스 혁명입니다. 알고 보면 이거 무슨 색깔이죠? 빨리 얘기하세요. 뭐?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힘들죠?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인터페이스 혁명을 이렇게 보자. 우리가 쓰고 있는 중위표기법을 쓰고 있잖아요. 연산자가 가운데 있는 표기법을 쓰고 있죠.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표기법이랑 후기표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스택 구조인데 이렇게 8 넣고 2 넣고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하면은 4를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인간은 중위표기법을 쓰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에서 우리가 금방 읽어야 되는데 괄호도 못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인지를 하지만 컴퓨터는 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차 산업 혁명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얼마만 가느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70억 인구가 쓰고 있는 인류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4차 산업 혁명의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Y밸리에서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혁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제브라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는 어느 곳에서 따왔냐면 얼룩말에서 갔습니다. 얼룩말. 얼룩말이 무리를 지면 타켓을 틱틱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 군수들이 얼룩말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맞아 죽을까 봐. 왜?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얼룩얼룩 해서 얼룩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연속성을 우리가 끊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연속성이잖아요. 근데 어떤 콘텐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많은 이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너무 지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산밸리의 연속성이 뭐냐? 과거의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선도적인 밸리이기 때문에 용산 상가였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갈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지 갑자기 이런 새로운 개념이라고 좋다고 해서 넣었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가서 갑니다. 거기에 디지털화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생각은 아날로그입니다. 이 시간도 아날로그잖아요. 과거의 추억과 기억도 연결되는 것이 브로큰되지 없습니다. 컨티뉴어스가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컨티뉴어스. 낭비를 없애고 컨티뉴어스하자.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레트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투더 베이직, 원칙에 돌아가는 거예요. 용산의 그런지 또는 레트로가 뭐냐. 레트로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까 박물관장 뵀는데 그걸 새로운 개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날로그화 시킬 수 있는 전체가 엔타이리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미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족적, 흔적들이 이어서 미래까지 바라보는 지향적까지 볼 수 있는 노에마 노이시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이 들어야 됩니다. 러셀의 현상학 이론이 여기에 접목시킨다면 엄청난 서양에 왔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동양과 서양 철학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트로 디자인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장의 도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무장의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시켜보니까 줄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간단하게 방향 알고 각도만 알면 장애인이라도 누구라도 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오는 전자상가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올 때 괜히 힘들었죠. 인터페이스를 쉽게 해버리면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용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꿈을 꾸고 무장애를 실현하는 도시, 지속하는 도시, 그런 도시를 우리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상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가집시다. 신이 예주의 플러스 알파 트러스트, 데이터가 신뢰, 서비스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용산별을 만들고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현상학 이론을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All together we can. All together we can. 마치겠습니다.